변호사가 이어서 갑니다. 변호사가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되게 고통받았던 것 같은데. 아, 오늘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가죠. 근데 나 지금 회복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이 휴식을 하고 가기로 했었죠, 어제. 아, 애매하게 다쳤네. 하콘이 다쳤으면 회복해줘야지. 하콘이 다쳤으면 해줘야지. 하콘이 제일 센데. 캐리력은 건일프가 세도, 그쵸? 식량이 의외로 넉넉해서 가기가 되게 좋네요. 제게 센 녀석인데, 내가 못 써먹고 있어, 제대로. 자꾸 다쳐가지고. 이동합니다. 가다가 2일쯤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건물 밑에 있는 드레치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되게 자주 싸운다. 나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싸우는 거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싸우도록 하죠. 당신은 전투를 준비했다. 전열! 전열이 내가 싸우는 거겠지? 나 그냥 전열밖에 안 눌러봤는데 그냥 전열을 하죠, 뭐. 몰라 몰라 몰라. 자, 이제 이걸 갑니다. 전투 준비. 저번 시간에 굉장히 기본 눈치가 좋은 녀석을 손에 넣어서 그 녀석을 넣어놨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얘가 딜이죠? 얘가 딜을 제일 센 녀석이고. 일로 여기서 시작을 하자, 그럼, 아싸리. 건일프로 때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구나. 그렇네. 건일프 때릴 수가 없네. 다음에. 와, 얘 너는 방패구나, 얘는. 방패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드가 높으니까. 방패가 맞겠지. 이렇게. 얘 다음이 창이구나. 아,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가서 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몇 번째냐? 마지막이야? 아, 그럼 그냥 때려. 왜 날라가? 아, 4 이상이라서 날라갔나봐. 와, 이거 좋다. 엄청 날라가는 건, 날라가는 거 플러스로 데미지 입었어. 근데 내가 때릴 애가 없네. 얘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애야? 아,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한데? 그 다음은 누군데? 그 다음 얘야? 얘. 아, 너무 먼데? 그냥 다셔버릴까, 아예 그냥? 아, 근데 얘네 오면 때릴 수 있잖아. 나 때릴 수 있으면 내가 때려야지, 먼저. 밥을 만들고요? 얘 이제 안 건들 거고요. 어우, 주변까지 데미지 입는 거 너무 좋고요. 아, 11이 거슬리긴 한다. 얘 때려야죠? 노력치. 의지력을 2개 써서 노력치를, 아, 노력치라는 게 없지. 노력을 써서 의지력을 노력으로 소모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헷갈려. 아, 일단 오늘 꽂습니다. 데미지 너무 애매한데? 절대 까였고요. 할거 없냐? 해주는 게 없네? 일단 와봐. 여기까지만 와, 그럼. 아, 우리 에이스 또 쳐맞니? 아씨.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아, 얘못 빼는데, 얘 일로 보내면은. 다음이 17짜리. 하는 건 없네요. 나 밀쳐내기구나, 기술이. 괜찮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되게 좋은 애가 온거 같은데, 내 생각엔. 들어오네? 아직도. 회오리 3개. 그렇지, 바보 됐죠? 옆에 있는 애도 맞았고요. 얘를 때리네. 왜? 굳이? 일로 와봐. 아이씨, 할게 없다. 조금씩만 물러나, 옆으로. 얘는 뭔데? 아, 얘는 못 싸우는 애구나.
하, 너 여기서 이동해야 돼. 어, 뭐 하려면은 일단 얘를 써서 때릴 거니까. 아, 너무 애매한데?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맞지? 얘 턴이 와도. 하이요. 둘 중, 아, 둘다 때릴 수가 없네, 위치상. 아, 대각선 되나?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오면 맞으니까 얘가 할수 있는 게좀 적네. 여기 있으면 못 때리고. 그냥, 맞아라? 쳐맞아라?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 그냥, 그래, 얘를 일단 때리는 거는, 아, 얘는, 아, 얘는 걸려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얘는 그냥 한대 맞아야겠다. 근데 일로 하면 얘 때문에 또못 오잖아, 얘가. 얘 다음이니까. 그럼 얘를 그냥 보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노력 열심히 해서 실드 깨주고요. 좋아. 아, 애매해. 얘 다음이니까 얘로 얘 때리면 되고, 얘를 때릴 녀석이 없네. 얘가 있으니까. 갈 데도 없구나. 옆으로 한칸 빼서. 아, 얘가 너무 할게 없다. 죽여버려야 되나, 쟤를? 일단은 공격. 아, 3으로는 됐지. 죽일 생각 해야지. 그렇지. 실드 까지고. 어, 이거 길이 있어? 일로 갈수 있다고 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일단 7로. 아직 살았죠?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구나. 둘다 때릴 필요 없잖아. 쉴드라도 까. 밀고. 오, 여기서 방패를 까네? 좋아. 얘를 때려야겠죠? 얘를 때리는 것만큼 볼게 없다, 이득을. 16이니까 살을 까나. 그래, 8 정도면은, 그래, 8 정도는 돼야지. 얘는 소환하고, 소환하라 그래. 제일 도망가야 되는 녀석. 아, 너가 저 때려줘야 되는데, 둘중 하나는. 지금 실드 7이고, 데미지가 3이야? 아, 힐 넣어서 뭐하냐. 도망가야겠지. 산산조각 쓸까? 의지력 부족. 이리 와. 할게 없다. 실드 까이고. 얘를 보내야지. 아, 뭐가 이래. 8이지. 8이고. 아, 그럼 때리자. 까고. 더럽게 세네, 진짜. 다행히, 이 녀석은 안 맞을 것 같죠? 순서상으로. 바로 만들고. 좋아. 딱턴이다. 칼 같은 계산이다, 진짜. 너무 깔끔하다. 7짜리 하나, 8짜리 하나, 8짜리 노려야지. 아, 너 다음이 2짜리. 그리고 얘. 얘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냥. 3짜리로 까. 까고. 미묘. 1. 이거 실드 깨기 진짜 못한다, 얘네. 얘를 바보 만들고. 슬슬 위태위태한데? 지우자. 7짜리 지우고. 야, 너무 센데? 이거 잡을 수 있냐? 3이면, 3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묘하다. 얜 소환 끝났고. 어디서 나와? 저기서 나왔네? 칠수 있냐? 11의 행동력. 가서 행동력 하면 12, 4, 6. 되네. 견제해놔. 6. 아, 이런 의미 없지. 야, 얘를 무시하고 간단 말이야? 저 딜러를? 못 때리지. 잡아. 잡고, 5짜리 잡고.
아, 이제 위험하다, 얘도. 실로 남기고. 어, 실드 많아, 실드 많아. 잡고. 어, 실드 많아. 아, 실드 올리긴 잘했어. 바깥 파고 있어. 야, 건일프가 진짜 캐리 하긴 하네. 전혀 기대 없는 앤데, 솔직히 말해서. 잡았구요. 대장님이 캐리력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갔어. 아까 팔만한 녀석 놓쳤고. 의지력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슬슬. 한턴 한턴이 너무 아깝다. 일단 얘부터 다운시켜. 잡고. 덩어리. 얘를 때리네? 아, 나 누구든 상관없지, 솔직히 지금. 어디야? 14, 3. 없지, 할 수 있는 거? 우리 왕자님, 루딘. 집결 주고요. 에이릭 은근히 쓸만하단 말이야. 아, 쓸만하신 분 죽었고요. 12짜리 아직 남았고요. 강하다. 잡고 필리지 모드. 어, 이거 한 번 더 싸워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얘는 휴식. 쟤 할 거 별로 없다. 너도 휴식해야지. 어, 다음까지 다 휴식시키자. 얘가 때리면 되니까. 한 번 더 싸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요. 모두 후퇴하고 있다. 더 공격. 아, 이거 무조건 확정인가봐. 공격이 더 확정되나 봅니다. 아까 나 이거 몇 분에 켰죠? 아, 방송은 나중에 보고. 아, 쟤네 턴으로 시작하네. 야, 아, 이거 아니지. 어, 얘 죽겠는데? 사실 얘 죽는 거는 뭐 상관없어. 잘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 어, 이 좋아. 이 좋아. 삭갔어, 좋아. 어, 얘가 몸 돼서 죽어주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루딘만 지키면 된다. 딜 꽂으려면 루딘만 지키면 된다. 4 데미지. 이길 수 있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좋아, 사 깎고. 오고. 야, 이 새로 추가된 애가 되게 쓸만하다. 어.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 쓸만하잖아. 어, 약간 이득 본 기분이야. 때릴 거냐? 아, 튼튼하네. 쟤도 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일단은 까놔야죠, 무조건. 둘 다 바보 됐고요. 야, 새로운 인력이 이렇게 캐리를 하다니.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만 가도 때릴 수가 있다. 뒤로 가. 후방 추가 데미지 같은 거 있나? 없어. 일단 8. 딜러 아닌 게 다행이다, 얘는. 오히려. 아, 사람 말이지. 얘를 까야지. 아, 아, 일단 까봐. 오, 어, 잘 깠어. 기대한 거 이상이야. 위태위태하다. 얘는 남겨놔야 되고. 아, 뭐 때릴 놈이 없냐? 의지력이나 키워놔 그럼. 어, 4. 어떻게든 될 것 같다. 1, 5. 죽이면 안 되지. 얘를 까놔야 되는데. 5, 5. 아직 버틸만 하네. 까고. 아, 얘만 어떻게 왕자님이 맡아야 되는데. 다행히 왕자님 안 때리네. 왕자님은 일단은 유지되고요, 이러면은. 어, 다 까졌고요. 왜 저렇게 싸우는 거냐, 쟤. 병신인가? 얘도 바보. 쟤가 문제다, 쟤가. 어, 좋아. 야, 크리 세구만. 얘가 대박이구만.
이 다음이 얘네? 일단 까다. 아, 한 놈 버려야지 뭐. 야, 잘 까였고요. 살았어.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한 게 이득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몸은 잘 대주네. 지금도 완전 까고. 위험해. 왕자님, 왕자님만 믿고 있습니다. 왕자님, 왕자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왕자님만 믿고 살아요 지금. 이제 슬슬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레드 까주고요. 아, 너무 애매하다. 이길 수 있을까? 대기 엄청 해야 돼. 다음 거는 3 얘는 일단 죽었지. 11이니까 5밖에 안 되고. 얘도 죽었지. 얘도 죽었지. 얘도 죽었지. 너가 문제네. 얘를 때려두자. 3 버텨주기만 버텨주면 돼. 버텼고 잡았고. 왕자님 하드 캐리다. 야, 왕자님 솔직히 별로 세지도 않은데. 왕자님이 캐리하네 이거를. 이걸 왕자님이? 이번 거 많이 높겠는데? 2, 5 까나해. 좋아, 한 턴 더 버텼고. 아, 누구 턴이든 상관없구나. 그냥 찌르자. 잡고. 아, 누웠고. 되냐? 된다. 잡고. 적수가 없구나. 없구나 요 놈들아. 죽여. 야, 제대로 빨아먹는다. 이제 잘하네 나 이제. 처음에 좀 헤매긴 했는데. 야, 너무 게임 방식이 이상해. 죽이지 않고 살려둬야 된다는 이 방식이 너무 이상해. 다치긴 했지만 저건 대기하면 살아나니까요. 부상 넷. 명성 19. 이래도 4단계 최종 단계 하나 올릴 만큼은 아니네. 아이, 대기해야지. 힘든 전투였어. 난 마을을 확인하겠다. 잠깐만, 확인 같은 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뒤지게 생겼는데 무슨 확인을 해. 이거는 이번 전투만큼은 6일 대기하자. 하콘 업하자. 21이면은 조금 아까운데. 일자리 하나 줄 수 있는데 특히 그리스가 너무 좋아서 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자리 두 개 주는 것보다 애매하게 주는 것보다 그냥 센 거 하나라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기준을 넘어가는 힘이 있으면은 바깥 파는 것 같아. 굳이 이걸로 줄 필요가 있을까? 굳이 1 더 줄 필요 없고 이거 주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이거 두 개 일단 몰빵 해놓고 이건 유동적으로 쓰면 되니까. 굳이 두 개까지 있는 상황에서 세 개까지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실드가 되게 바깝하네. 워마스터 이걸로 5짜리 하나 4짜리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뭐죠? 3짜리 기술이네? 10% 확률로 회피한다고? 처치할 때마다 의지력 상승. 이거는 좋은 것 같아 너무. 이거 하자. 무디니가 은근히 바깥 하니까 너는 줄만한 것 같다 저거. 여기 이게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너 안 되는구나. 되지도 않는데 헛소리 했죠? 이거 하자. 탱커가 그냥 탱탱하게 살아라. 탱탱한 탱커 좋고요. 이렇게 하죠. 543. 6일 쳐줘야죠. 명성이 너무 후달리네요. 나이도 올려서 명성이 덜 얻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3일 4일 5일 6일 쉽니다 그냥 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 음식 없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긴 한 거냐 이거? 지금 엄청 세졌죠? 제발 다음 이벤트 제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렇지, 마을이다.
마을을 둘러봤다. 아, 들었나? 양탄자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아, 내가 드레지가 아닌 걸 확인하자, 아, 사람들은 이제 울지 않았다. 가. 내가 쟤네들까지 다 신경 써줄 순 없고, 식량이라도 줄 테니까 보내고요. 이 오는 길에 다 죽여놨는데, 뭐 어느 쪽도 죽여놨는데 알아서 가겠지 뭐. 아, 얘가 호의를 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서 보내줘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실드를 잘 까긴 하는데, 아, 우리 자네가 필요하긴 해. 아, 돌아갔대. 함부로 하면 안 돼, 게임. 어썸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으썸해, 그냥 아주. 아, 나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이템 좀 줘봐. 좋은 거좀안 파냐? 아, 안녕하세요. 야, 10% 확률로 2배 데미지? 어썸한데? 파괴 1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파괴가 뭐야? 아, 바, 실드 게인가? 아머이, 야, 이거 좋다. 어그로 끌기 플러스 2의 체력 1. 휴식 때 아머를 3 회복한다. 야, 너무 사기인데? 휴식할 때 아머를 3 회복한다고? 아, 너무 사기잖아. 야, 그냥 휴식만 해도 그냥 다 틀어막는 거 아니야? 얘가 어그로 끌고. 때릴 필요가 없는 거네, 얘가 있으면은? 이거 하는 놈은 쉬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무 3씩 차면은. 이거 이미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아, 이거 소비하기 너무 아깝다. 아, 너 넘기자 그냥. 밥도 밥이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트 동시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이 많은 겁니다. 동시방송 귀찮아서. 아, 그리고 트위치가 제휴라서 동시방송이 안될 거예요 아마. 유튜브 파트너인 건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바람을 타고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함성을 들었다. 발을식 환영 인사였다. 아마 잘렸을라나 제휴? 방송 오래 안 해서? 캐러밴의 발들이 당신을 가리킨 중간에 총 수백 명 되볼 것 같아 그들을 만났다. 내용 애매해지는데? 아, 보그니 준거 모르죠? 보그니 죽음. 난 파숄트라고 하네. 쎄 보인다, 생긴 거부터가. 보그니와 맞이하러 왔는데 얘밖에 없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치가 없다는 소리네. 그들은 절대로 실리들 통과한 게 아니네. 전부 리치온 바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우리가 알려는 그것뿐이다. 한 걸음은 글로 갔다. 해변 요새 말하는 건가? 그 지역은 버려져 있었는데. 여기 거인이 많아서 그런 진짜 세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조심하랍니다. 두 번째 대전쟁 우리 모두 끝장낼 뻔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태도입니까? 이 망할 것은 누구인가? 아, 얘도 빠지냐? 아, 이러면은 부대가 좀 많이 비는데? 아. 루딘이 잠시 동안 머물게 했다. 그의 머리에서 맹렬하게 벌어지는 전투를 느낄 수가 있었다. 아, 도망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 얘 아까 캐리했잖아요. 제발 보내지 마. 물론 거인이도 세긴 한데 나는 바깥 판단 말이지. 나 야샤와 베르시도 내가 가면 같이 간다. 그렇지. 그럼 너무 많이 빠져. 이러면은 비어. 목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 왕자가 용감하다. 네 맘대로 해라. 여긴 바르르의 영토고, 바르르 여기서 거인이죠. 그리고 드레치, 아, 골렘 같은 애들 군대를 맞이하고 있다.
거인들이 왕자를 무시한다 그러는데 왕자가 나름 세긴 하거든요? 물러섭시다. 데려가야 돼. 지금 너무 적어. 338을 플러스. 식량 60. 전투 좀 일어나면 안 되냐? 아, 음식에 뭐가 발라져 있었대. 아, 식량 절반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안전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버려. 아, 걔네 좀 꺼지라 그러면 안 되냐? 나 가야 돼. 나 전투해야 된다고. 아, 밥을 너무 많이 잃었어. 전사 많이 빠졌죠? 명성 올라갔고요. 명성 올라갔다고? 아, 마을에서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가자. 아이씨. 전투하고 싶은데 나 지금 회복 다 해놨거든요. 음식 써가면서. 근데 이러면 자동 회복되는 거였는데 이벤트 상으로. 난 이벤트를 모르니까. 신석 언덕 위에 사는 신석들을 쳐다보았다. 사실을 기억해냈다. 따라가면 도시의 길을 찾을 것 같다. 드레치다. 빨리 싸우자. 후퇴면 도망가는, 감시면은 기다리는 거 아닐까? 돌격해보자 한번. 아,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에이릭 살아있네? 아, 남아있네? 파숄트 능력 좀 보자. 야, 파숄트 괜춘한데? 방어기가 너무 낮긴 하다. 근데 이거 얘는 능력 뭐냐 너? 어그로 끄는 거야? 아, 좋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실드 깨야 돼. 3개 깰수 있는 데는 능력까지 있으면 5개 깰수 있는데 2개밖에 못 깨잖아. 차라리 네가 빠져야 되는 게 차라리 얘를 빼버릴까? 아니 근데 얘도 행동력이 좋아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노력가야. 아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스만 못하네. 그리스 세네. 명성을 얻었는데 뭐고 어패? 뭐가 안 되네. 루디는 보내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얘네는 갈것 같거든요? 얘네 둘은 일단은, 얘는 외모 세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 보이지 않네요? 얘네 둘은 일단은 맨 처음 시작한 애들이고, 모고가 그 녀석 맞는 세 보이니까? 왜 젊어졌지? 엄청 할아버지 아니었나? 내가 일화를, 잠깐 일화 좀 켜볼게요. 뭐지? 모고가 되게 늙은 할아버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이미지가 계속 바뀌어. 수염도 짧아진 것 같은데? 이러고 네이버 TV로 볼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 뭐고 맞을 텐데. 아, 향이 고급져. 향이 고급지기는. 일단은 뭐할건 없고 전투하면 되겠네요. 이름만 봅시다. 잠깐만요. 쉴드 뱅어라고 나와. 모건이 실드뱅어라고 나와. 아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름 뭐였던 거야? 발가드. 아니고. 실드뱅어라고 나오네,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일단, 모건은 있어야 되고. 아, 이렇게 공격한다, 공격을 나가면은? 저를 가다듬을 걸.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 너는 일단 여기 있어야지. 너가 셋 때리는 건 확정이고, 얘네 셋, 얘 뭐냐, 얘네는? 이렇게, 얘는 셋 때리면 그냥 죽이네? 아예 그냥 죽여버리네? 9. 아, 좀 애매하다. 너무 많아. 근데 특이한 게 공격을 나서서 그런지, 센 놈들이 없네요? 다 원거리네 그냥. 일단은 얘네 셋을 못 죽이는구나. 둘까지밖에 못 죽이네.
근데 여기까지 달려가야 죽일 수 있네. 이래야지 셋을 죽일 수 있네. 여기 봐, 여기 가서 가야지. 이거 외에는 셋을 때릴 방법이 없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너는 어그로 끌어줘. 여기서 최대한 버텨봐. 딜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하자. 가서 돌릴 수 있냐? 어, 두 개나 먹네 행동력을 여기서. 아, 돌릴 수 있겠다. 죽여! 어썸. 어, 근데 얘네가 원거리가 아니네요? 아, 원거리 맞네. 뭐 왜 안 때린 거야 얘네 그러면은. 뭐야. 아, 너무 세서 그냥 죽여버리네. 이러면 곤란한데 내가. 어, 얘를 때리네요. 개 특이하게. 탱커는 할 게 없다. 아, 이거 딜러만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지금 너무 할 거 없는데 얘는? 아예 이런 애를 때리면 몰라도. 딜러 힘내서 찌르고요. 아, 얘는 맞으면 도망간다. 되게 특이하다. 얘를 때리네. 개뜬금없이. 사실 이렇게 까둘 필요가 없는 게 얘가 다 죽일 거 둘이서?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는데? 나 너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얘라도 때려. 바보 만들고? 죽일 거 죽이면 되겠다. 이거 이게 훨씬 쉽네. 전열을 가다듬는 게 개손해였네. 아, 때리기가 너무 애매해 위치가. 죽이고. 아, 얘는 좀 멀죠? 어, 얘 나름 센 놈인데 멀죠? 아, 뭐해. 죽이고요. 어, 강하다. 강한 게 확 드러난다 이제. 확 드러난다 강함이. 애매하게 갔네 얘는. 7? 어떻게 데미지 입힌 거냐? 노력 써서 노력으로 입힌 건가? 아, 되게 애매하다. 죽여 그냥. 어, 죽이 그냥 빨리 이동해. 저 상대할 짬이 없다. 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추가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쟤한테 줘야겠는데? 의지. 아, 너무 아픈데? 오반데요 이거. 4 잡고. 아, 아직 1분밖에 안 봤나요? 그래서 얼마나 강해진 건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저도 강해진 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얘까지 그냥 같이 때려버리자. 때려! 그렇지. 어, 정신 못 차리죠? 좋죠? 제일 센 이놈만 살아있으면 돼. 내 생각에는. 근데 이동만 해. 코니가 다 죽일 거야. 전부 죽일 거야, 코니가. 아, 애매한 거 보소. 일로 와봐. 아, 애매한 거 보소. 대가서 찔러. 8. 아, 약해졌죠? 실드가였고요. 줘야지? 어, 줘야죠. 야, 좋다. 전형적인 버퍼다. 아, 갔냐? 잘 갔어. 어, 갈만했어 쟤는. 대기나 하시고요. 해오리 되네? 여기서 쓸자. 쟤 죽일 필요 없으니까.
해오리! 얘는 왜 못 때려? 아, 때려야 될 놈. 아, 때렸구나. 실드 까였네. 전투시 턴 빨리 오는 피 적은 적을 먼저 잡으니 수월하더라고요. 전투시 턴 빨리 오는 적 전투시 턴 빨리 오는 피 적은 적을 먼저 잡으니 수월하다. 턴이 빨리 오는 피가 적은 적을 먼저 그냥 딸피로 만들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각자 방법이 있는 거겠죠.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잡아. 아 모르겠다. 어차피 얘가 있으면 다 잡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안 노린단 말이야? 아 얘를 먼저 잡는 게 낫다. 아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게 약간 돼 있어서 설명이 좀 복잡하네요. 진행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냥 첫 타에서 건널프로 해오리 긋는 거 위주로 해놨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완전히 제압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해오리는 끝났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사실 뭐 없죠? 이런 애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추가까지 먹는 걸로 기점을 잡아서 저가 일단 잡자다. 얘 왜 이렇게 약하냐? 할 게 없잖아. 그냥 대기나 할 걸. 아이, 뭐 한 거야? 그래도 잘 구석으로 몰고 갔네. 아 이렇게 때릴 필요가 없었는데. 대기하는 게 낫었는데. 얘 다음에 제 턴이니까 그냥 필리지 모드로 가자 바로. 필리지 모드. 아 이렇게 달면 좀 그런데 이거는 얘한테 주게 하죠 그냥. 얘가 어디는 애야? 얘가 어디 지금? 얘가 얘구나. 한 대 더 맞아도 되진 않겠지? 그러면 얘로 잡아야 돼. 다음 턴을 잡아야 돼. 일단은 너는 휴식해야 되고. 아 애매하네. 3이면은 체력이 딱 다는구나. 8. 아 너무 센데 얘는? 아 잡자 그냥. 못 이기겠어 설마. 얘만 살아있으면 다 이기는데. 후퇴하고 있다. 공격 여기 추가까지 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의지력이 누가 이 먹었냐. 위치가 좀 애매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이니까 때릴 수 있네. 몸빵이나 해라. 싸우다 죽을 운명인 것 같다 얘는. 쳐두고요. 루딘. 아 루딘이 중요하죠. 아 얘도 노력이 지금 하나도 없어. 이게 턴이 수가 적어진다고 턴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 한 번 얘 한 번이기 때문에 약한 녀석을 만들어두면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맵 애매하게 됐냐 지금. 아 일단 넌 대기해. 너도 세니까 나름 바깥하겠지 나중 가면은. 이 녀석만 지금 있으면은 어지간해서 얘네는 그냥 시간만 보내도 바깥할 것 같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제가 선택을 해서 데려온 겁니다. 어우 좋아. 얘네가 되게 약하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게 전투하는 방식에 따라 갈리는 것 같거든요. 18. 얘는 죽었고 이게 죽이지 않고 1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약한 애가 턴이 돌아가면 할 게 없고 얘네가 실드를 못 가서 바보가 되거든요. 일단 얘부터 때려봐. 이렇게 1만 남겨두면은 얘가 턴에 돌아오면 실드 깨는 거 말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이 되게 이상해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뭐한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 에일릭 쓸만합니다. 전투력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일릭은 바실드 깨거나 의지력 보충해주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나름 밥값 쓰네요. 좀 거리가 있네. 얘는 일단은 쉬어야지. 뭐할 것도 없고 얘는 이렇게 턴 낭비하게 만드니까 약한 애가. 얘 죽는 게 나아 저렇게. 잘 죽었어 그래. 얘는 죽입시다 그냥. 실드 얘를 얘만 아껴둬서 얘로 다 잡을 거기 때문에 필리지 모드만 안 가면 돼내 생각에는. 둘만 남아도 얘네 다 살고 둘만 남아도 한 터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주력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목으로 때려야죠. 얘는 남겨둬야죠. 얘를 까놔야지. 얘턴 언제 돌아오는 거야? 다음인가? 다다음이네. 모건은 일단은 뭐 죽어도 별수 없는 거고 얘는 휴식시킬 거고 어차피 좀 많이 가네. 하콘을 저 용도로 써서 지금까진 건일프가 마지막에 캐리 역할을 했는데 건일프가 이번에 맞게끔 던져줬죠. 한대 때리고. 루디니가 너무 할게 없다. 하나 노력치 있고 루디니 이제 슬슬 놓아줄 때가 된것 같아. 저기 그 2샷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슬슬. 전턴까지만 해도 캐리했는데 맞아버리니까 실드 깨기가 없어서 너무 약하네. 얜 13. 7까지 때린다고? 좋아요. 얘 등급이 하나도 업이 안 되는데 엄청 세죠? 이쪽 센지 모르겠어. 하콘 10이나 있네 노력. 가자. 실드가 많아서 그냥 가서 싸워도 이기겠다 그냥. 대기해. 지금 뒤로 돌면서 가는데 여기 꽤 세기 때문에 라인이 지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일은 좀 아니지. 그냥 맞아 죽으면 죽었지. 1 때릴 순 없지. 양심 있지. 아 레드 달면은 레드 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 얘 까놔야죠. 너무 체력이 없다. 1이라도 까. 게임이 되게 답답해지는 게한 번에 어떻게 이득을 못 보면은 일 까는 거가 너무 소중해서 못 움직이죠. 껴서 이 까였고요. 얘가 있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쟤네는 사실상 시간만 벌어주면 되고. 그쵸? 심지어 의지력이 10개나 있으니까 얘네 어차피 휴식할 때다 휴식 같이 할 거고. 얘나 좀 녹여봐라. 아 이제 할 필요가 없네. 딱히 녹일 필요가 없네. 어차피 한 방이니까 얘한테 실드도 11이고 역할은 하나라도 죽여놓는 게 역할이겠구만. 실드 까고요. 얘도 17이면 18이면 얘도 한 방이죠. 조금 약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도. 필리지 모드만 안 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죽일 것 같다. 꼴을 보니까. 갑시다. 아 회전하자. 그렇지. 아얘 산산 조각이지. 착각했네. 그래도 뭐잘 갔고요. 이제 죽여 하나씩. 겸 아, 짜증나네, 이씨. 일단 얘 까두고. 얘 죽이고. 이러면 없죠, 이제? 실드 깔놈밖에 없죠? 그냥 다 죽이면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약화시켜 놓은 걸로 턴 소모시키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그거 말한 게 없네요. 죽여라죠. 그렇지. 그냥 대기나 해. 할 것도 없다, 야. 특이한 게
실드가 높은 만큼 이게 이제 실드가 낮은 만큼 데미지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감소하니까 특이해. 진짜 이 너무 센거 아니야 얘 근데? 너무 쌀값 잘하는데? 당황스러운데? 캐리력 자체는 건일보가 더센거 같은데 그냥 스펙 자체가 학공이 더 좋아서 폰이 약간 좋네. 이제 필리지 모드 했죠? 죽여라 그냥. 5대5인데 역시 5대5는 못 맞추는구만. 하콘선에서 정리. 아까 이벤트로 식량을 날려 먹었기 때문에. 3부상? 아, 공격으로 잡으면 명성을 많이 주는구나. 아, 그래서 명성이 부족한 거구나. 아, 이걸 이제 알았네. 드레치 슬링어들을 보며 의아해했다. 경고도 없이 아무 일도 알지 못했다. 흐트러진 죽은 드레치가 갑자기 몸을 부르 떨기 시작했다. 포유와 함께 떨기 전에 멈췄다. 잠깐만. 나 회복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싸워버리면 어떡하냐, 이 진행에서. 철제마차가 미트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 드레치들이 꽉 매달려 있다. 드레치 떼어나자. 돌을 집어던졌다. 못 구했죠? 늙은 바르리 울부짖었다. 술랜 젊은 밑으로 건두박질 쳤고 다른 사람이야. 얘가 난 주인공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안에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며 눈밭을 굴렀고 금과 함께 이리저리 뒤섞였다. 욕스와 드레치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건얼프는 움직임이 없는 채 누워 있었다. 그 이빨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벌어져 있었다. 건얼프의 지금 건얼프가 에이스라고 방금 말했죠? 망했죠? 건얼프의 시신을 회수한다. 건얼프가 유일하게 5등급인데 죽어버렸죠? 그래서 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겼다가 죽어버렸잖아? 아이씨, 짜증나네. 베르시. 내가 껴야지, 그래도. 이샤 넣을까? 하콘이 승급해야 되니까. 한 번에 근데 많이 명성을 먹어서 약간 그렇게 아쉽진 않다. 이렇게 먹어주고요. 근데 아니 재료까지 가져가면 안 되지. 의지 하나 그리스 주죠. 그리스 두 개까지 쓸수 있으니까 승급도 해야겠네. 드디어 메커니즘을 이해했어. 나는 돌진 시키면 약간 이제 소비가 될줄 알았어요. 얘네를 싸우는 게 아니라 건울프가 죽어버렸네. 나는 드레치랑 싸울 줄 알고 떼어내려고 하면은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스 좀 애매한데? 그리스 좀 많이 애매한데? 실드 깨기를 주면 그냥 실드를 깨야 되고 얘는 데미지를 주면 그냥 데미지로 딜을 넣어야 돼요. 근데 데미지가 10이면은 나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까지 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실드를 줘야 되나? 근데 이미 탱커가 있으니까 하나가. 이거 주자. 또업할수 있냐? 안 되고요. 19나 남았긴 하지만 좀 아껴두겠습니다. 되긴 하죠. 내가 언제 켰죠? 대기해. 실시간 스트리밍.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벌써 49분 지났어? 조금만 더 진행하고 가자. 아, 시간 진짜 빨리 가. 내가 템포를 잡을 수가 없어. 이벤트다. 잠깐만. 보급해야 돼. 여기서 뭐안 싸우겠지. 양심 있지. 여기서 싸우면 안 되지.
멈춰섰다. 짧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건널프가 원래 그 늙은 바를의 그 친구였거든요. 같이 문 친구였는데 건널프 가버렸고요. 옛날에 죽은 녀석들 있다. 아. 상인이 처남이 있나 확인해 본다. 당신의 조끼에서 금목걸이를 금반지를 확인했다. 상인의 처남이었다. 참지 못한 것 같다. 돌려주기 위해 목걸이를 가져간다. 명성 올라갔어. 어, 좋아요. 신석 조사한다. 댕글러는 언제나 인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신들 중 하나로 행운의 신이었다. 길을 떠났다. 아직 댕글러 신석 명성 29나 돼요? 명성이 갑자기 남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까 그 텀 휴식할 때마다 실드 생기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거를 못 가져간 게 좀 흥미네. 아 이거 이벤트 자체가 약간 다음 전투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드레치들을 불 피울지 모르네. 뭐가 말했다. 직접 확인한다. 전투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레치 시체가 길을 따라 있었다. 대학살이다. 드레치에게 포위됐다. 아싸. 좋아. 포위됐어. 가자. 준비해. 5분 안에 쓸어버린다. 방패만 3장이야 지금. 도끼맨만 기억하면 돼. 오직 도끼만 기억하겠습니다. 이거는 10이니까 이쪽 라인에 서자. 왜 이렇게 세냐? 이거랑 8. 아 약하네. 얘네 둘이 딜러잖아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얘랑 준비. 아 야 왜 글로벌에서 라바 10. 바보 만들고요 하나. 아 회전이 없는 게 좀 흠이네. 너가 몸 돼야지. 모건은 죽을 운명이구나. 딱 떨어질 보니까. 실드 높죠? 못 때리죠? 할 게 없다 너가. 내 여기다 배정하면 안 됐는데 배정해 뭐 실수로. 오는 거 잡아야지 뭐. 얘는 뭐 줘야지 의지력. 이거 말고 할 것도 없지 솔직히. 아직 10이면은 세기 때문에. 아 그건 좀 아니죠. 상도독이 없네. 6 5죠 아 3이나 까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거 너 능력 뭐냐? 아기 다음 턴에 얘를 공격해. 변태네. 한 때려. 어차피 할 것도 없어요. 뭐 누구 때려 똑같아. 잘 둘러쌌고 얘만 아웃시키면 되니까 마침 바보 만들 수 있는 수치다. 좋아. 바보 둘. 어썸. 까! 아 강하다. 오야 아주 그냥 어썸해. 아주 그냥 어? 얘 그냥 때려야겠다. 왕자님도 사실 이제는 이거 말고는 딱히 쓸데도 없지. 사이정도. 오야 왜 이렇게 좋아? 제정신이야? 실드 많이 까였다. 이제 저 녀석이 딜러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저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집결해주고요. 오 집결 말고는 쓸 게 없어 당장은.
딱히 할 거 없는데? 이거라도 잡아라. 야, 바보 만든 거 이제 수고하자. 솔직히 이길 싸움이다. 아, 아이 너무하네 이거는 좀. 아, 양아치네 좀. 야, 나 어그로 끌게 할걸. 어, 건일프 맞으면 안 됐는데. 뒤로 꺼져 있어. 어. 그럴까봐 내가 뒤로 뺀 건데. 독한 새끼 아니야 이거. 때려. 아, 나쁜 놈. 아, 이거 딜러가 없는데 이러면은?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얘를 앞에 있는 애를 죽이면 안 됐어. 얘를 그냥 넘겼어야 됐어 내가. 3. 바보 됐고요. 일단 이기는 건 확정인 것 같은데. 뭐 이런다고 질 것 같진 않고. 아직 강력하기 때문에. 아, 거인들이 너무 믿음직해. 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 6데미지? 이 게임의 무기를 어떻게 듣는지는 제가 아니라 거인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거인의 취향에 달렸기 때문에. 잡고. 발을 세다. 그래도 에이스였다 나름. 깨고. 좋아. 이겼죠 뭐. 확실하게 이겼죠 이 정도면은. 찌르고. 아, 얘를 찔러둘 걸 그랬나 그냥. 어, 얘 안 재우고 얘로 가네. 어, 물론 얘 죽어도 위험하긴 한데 좀 아니란 거 아닌가? 8. 바보 됐죠? 바보밖에 없죠 지금? 14. 죽었니? 어, 죽었죠? 너 몇이야? 10? 잡았죠 얘도? 어, 전쟁 도발꾼 승급. 잡았죠? 휴가 받아도 이기겠는데? 필리지야. 아, 얘가 누구지? 아, 얘가 얘구나. 그럼 다 셔도 되네? 어, 다 이제 의지력 채우고. 의지력 채우고. 의지력 채워 그래도. 의지력 채우고. 의지력 채우고. 어, 뭔가 개떡같이 싸우는데도 이겼어. 찰떡같이 이겼어? 거인이 세긴 세다. 거인은 그냥 적당히 남아있어도 다 에이스가 돼. 추가, 아, 전쟁이 아니었지? 그러면은 추가가 없구나. 아, 착각했네요. 어찌됐건 깔끔하게 잡았구요. 부상을 당했습니다. 명성 내놔. 에이, 구가 뭐니 구가. 아, 잠깐 타임. 그는 자신들은 실리드에 왔으면 그대치게 포위당했다고 말했다. 아, 당신은 캐러밴에 돌아왔고 상당한 규모가 자신에게 합류했다. 식량도 많이 얻었습니다. 승급까지만 시키고 마무리하죠. 38이나 되네. 누가 올라갈 거야? 당연히 거인이지. 당근 빠떼로 거인이지. 처음에 어, 나한테 욕했지만 어, 츤츤대면서 다시 내 부하가 된 이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내 거야. 좋아. 강하다 그리스. 그리스 일로와 자식. 어, 또 누구 업해주지? 아꼈다가 해줄까? 그 뭐고 업해도 되겠지 뭐. 뭐고 업. 이제 많이 먹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 뭐고는 순수하게 실드로 가야 되나? 아, 그리스가 약간 마음에 드네요. 그냥 기본 음식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정이 가요. 어, 얘 솔직히 16이면은 나는 16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16 정도면 거의 안 달고 힘을 가자. 어, 얘는 실드 깨기 4나 있는데 힘을 깔 필요가 없나? 이렇게 가야 되려나? 이름 6까지 깔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자.
아, 너는 이제 실드 파괴 담당이야. 실드 마스터니까. 아,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야, 제가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오늘은.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끊고 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지금 12시기 때문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블랙가드도 그렇고, 얄짤 없네. 하루 일단 쉬자. 식량을 40을 받았는데, 다음 마을에서 보급 안 하면 죽겠어요, 진짜. 그럼 전 내일은 휴방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40분 후는 내일이긴 한데, 어찌됐건 휴방이기 때문에, 다음에, 화요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어차피 월요일에 올라가니까, 그때 뵙도록 해요. 뿅! 수고하셨어요.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남은 일요일도요.